오늘의 술안주를 정하지 못했다면 오징어 소면으로 풍성하게 즐겨보세요. 대파 한 대를 굵게 채 썰어주시고 당근도 조금 준비하고 양파 한 개도 굵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. 고추장 두 큰술, 고춧가루 두 큰술, 간장 두 큰술, 설탕 두 큰술, 맛술 두 큰술, 마늘 두 큰술, 치킨 스톡 한 큰술 넣고 후추 뿌려줍니다. 오징어 300g을 잘 썰어 팬에 올려주고 식용유 두 큰술 넣고 잘 익혀줍니다. 오징어가 익으면 당근을 넣고 양념을 한 큰술 남기고 넣어줍니다. 센 불에 30초 정도 볶아준 후 양파와 대파도 넣어주고 물 100ml를 넣고 남은 양념을 넣어 잘 볶아줍니다. 토치로 불맛까지 입혀주고 참기름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고기는 같이 볶아주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따로 볶아 준비해주세요. 소면에 참기름 넣어 잘 비벼준 후 준비한 재료 예쁘게 담아주면 만원만 투자해도 이렇게 풍성한 안주가 준비되었습니다. 부모님 얼굴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저녁에 만들어 소주 한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